슈트는 조금 그래도 랭스가 있으니까 조금 괜찮은데 슈트 짧은 머리 허시커 조금 어려워하시잖아요. 왜냐면 짧아지면 볼륨도 볼륨감이랑 그런 텍스처가 연결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디스커넥션 이용해가지고 허시커 진행할게요. 저 제대로 안 탔는데 하나 더 해서 아직 남았어요? 없어. 뭐 있어요? 아니 비싸죠. 그거는 애교로. 애교. 진짜 꼭 그건 잘라놨어. 송현 원장님 겨드랑이를 더 붙이란 말이야. 안 흔들리게. 잘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온베이스고요. 오버다이렉트 업 할게요. 수직으로 랭스 한 10cm 정도 할까요? 좀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길게요? 네, 조금 길게요. 네? 네, 저 왼손이에요. 네. 홈베이스로 해서 포지션 같이 몸이 움직여줘야 허트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몸이 정확하게 몸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홈베이스로 리프트 업, 오버 다이렉트, 업 해서, 네, 베이스. 네, 파라렐 섹션로 지금, 네, 하고 있어요. 수직으로, 네, 당겨서 정확하게. 이거 사순이에요? 응? 사순? 네, 튜닝감입니다. 이렇게 하면 튜닝감이에요. 저는 몰라요. 사순은 데빌리티. 그리고 조금 더 1cm씩 들었을 때 허시컷은 이렇게 볼륨도 살고 또 이렇게 아웃컷 아웃라인도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라 가볍게 형성이 됐죠. 네. 그라 형성돼야 되는 이유 아시죠? 여기 모류 때문에 제비추리도 있고 돌기도 많기 때문에 위에는 레이어 들어가야 되지만 밑에 그라 형성이 돼야지만 이쪽 부분이 정확하게 떨어지고 양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이제 네. 밑에가 그럼 그래주에션이 나오면 되는 거죠? 네네 살짝 나오고 그럼 지균한테서 어느 각도로 잘라야 가장 정확하게 레이어랑 그래가 나올 수 있겠어요? 파라렐 섹션으로 한다고 네, 하면 이렇게. 딱 그 정도? 네, 다 당겼어요. 90도 업으로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하면 네, 딱 그 네, 나오는 네, 게 됐다. 네. 버티컬은 그래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칸 요거 이제 디스커넥션 넣을게요. 네. 요 길이 얘가 너무 이 단차가 많이 나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단차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볼륨감 살리기 위해서 얘를 이 단보다 조금 한 1cm 정도? 네, 길게 스퀘어로 자를게요. 가이드가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해서 같이 잡으시면 가이드 밑에 살짝 보이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길게. 그림을 돌려야 해요? 얘요? 아, 얘도 다 수직으로 잘라주시면 수직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얘는. 그러면 스퀘어로 자르게 되면 아까 삼각형이었죠. 얘가 길죠? 그러면서 L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볼륨감이 생기는 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얘 들어가고 뻗치게 이렇게 되고 작은 거랑 좀 느낌이 됩니다. 네. 옆으로 갈까요? 네. 사이드로 갈게요. 저는 버티컬로 다 자릅니다. 리셉션 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미들 리셉션 가이드로 해가지고 자를게요. 뭐 옆머리를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스퀘어 라인으로 자를 건데 A 파팅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뭐 옆머리 그렇게 길지 않게 기본 라인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스퀘어 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당겨서 가장 긴 머리가 가이드가 돼요. 이 가장 긴 머리 보이시죠? 가이드 설정 되셨죠? 요 머리로 진행할게요. 가이드로 해서 바로 스퀘어로 진행할게요. 영상 찍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네요. 오늘 다 열심히 하시는 거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될 거냐? 예. 잠시만. 작업한 사람 뜨고. 네. 네, 미드 릭세션이라고 했죠? 여기서 같이. 위에는 업 되고 밑에는 다운돼서. 2cm 길이? 아니. 똑같이 스퀘어 자르는데. 여기서도 그라, 밑에는, 위에 머리는 그라가 나오고 밑에는 레이어가 나와야 자연스럽게 밑머리가 뻗치겠죠? 그, 한 번에 자르셔도 돼요. 근데 고객님들 머리는 한 번에 자르면, 가발은 한 번에 잘라도 볼, 두상의 볼륨 때문에 괜찮은데, 고객님들 머리는 한 번에 자르면 두상이 안 예뻐서 이거 좀 생각하면서 자르셔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네. 중간에 이렇게 브라와 레이어의 형태의 세모꼴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네. 근데 오늘 좀 갈비는 하루가 없어서. 아, 그래요? 지금, 제발. 집중도 너무 많이 해. 맞아라! 짠! 아, 맞았어요. 정확합니다. 네. 아침에 그냥 쿠션을 해봐야겠다. 아, 그래요? 네. 아유, 간편해요, 되게. 그리고 빠르고. 네, 디스커넥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정확하게 안 자르면, 그, 단차, 그거를 이으려고 하는, 우리, 버릇이 있죠? 아닌가요? 아니, 저기. 보영 누나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네. 아, 여기서 이제 연식이 있어서 그래. 나 좀 그 핫도 처리해주면 안 돼? 스퀘어 진행할게요. 사이드 옆에 가져와서. 사이드를 가이드로 잡는 거예요? 네네네. 제일 긴 걸로 가이드 가져와서 스퀘어로 해서 한 대 모아주세요. 그 길이는 밑에 디스커넥션 했던 그 길이가 가이드가 되나요? 그거보다 1cm 길게. 또 되게? 네. 그래서 얘 채널이 아, 만들어져야지만. 층을 계속 잡는 거구나. 네네네. 아. 채널이 만들어져야지만. 그거보다 네네네. 1cm 길게. 그래야 이제 위에서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그거보다 1cm 길게 해서. 근데 옆에도 네. 길게 해야지 옆두상에 나온 사람 아까처럼 똑같이 자르면 뜰 텐데. 그래서 옆에를 그 스퀘어로 자르거나 아니면 옆두상 나오시면 A파팅으로 하시면 되세요. 이제 이 타프한 부분은 움직임이 많으면 안 예, 이제 이 움직임을, 움직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커트가 단순한 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스퀘어로 그냥 자를게요. 잘라서 이렇게 진행했죠? 가기 힘들어요. 여기 숱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두 번에 가겠습니다. 두 번에 갈게요. 여기 밑에 수직으로 해서 수직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뒤로 당겨서 잘랐기 때문에 사이드도 지금 디스커넥션이에요. 연결 안 돼요. 그런데 연결 안 되지만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질감이 있잖아요. 다 당겨서 근데 이제 손실 것 많이 안 나요. 손실 것 많이 안 한다고? 아니에요. 손실 것 요즘에 대세. 아직도 많아? 길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짧은 요거 근데 긴머리 정도요. 긴 머리는 근데 사실 이거 층을 내면 되는데 짧은 머리는 디스커넥션 없이는 이게 볼륨감이랑 살릴 수가 없어서 앞쪽 라인은 이제 앞머리 어떻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길게 할까요? 네, 조금 길게 진행해 볼게요. 느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금 길게, 그러면 코선까지 할까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느낌 예쁘십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아직 들어만 만나가지고. 네, 딱 느낌 나와요. 딱 느낌 나와. 네, 네 좋아요 느낌. 질감은 아예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네? 왜요? 질감 알아서 감성에 맞게. 아 그래요? 제가 맞으면. 얼굴형이 이뻐야겠다 이거는. 그럼 튜닝만 할까요? 그치? 얼굴형 이뻐야 돼. 다 해줘요. 얼굴형 이뻐야 돼. 다 해주세요. 하는 김에 하는 게 나을 지금 스타일이 네. 하는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 송현 원장님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너무 강하셔서 이렇게 예, 좁은 지금 커질까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발란스 잘 맞고요. 랭스 잘 맞고요. 말리신 거 칭찬해주시면 네. 네. 예쁘십니다. 말리실 거죠? 네. 부담스러우시죠? 네, 부담스러우니까 천천히 들어갈게요. 그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짧은데, 네. 뭐 질감 절 이렇게 준 대로 거의 뭐 준 대로 들어가요. 준 대로 거의. 어우 테크닉이 금방 뭐 했습니까 네. 원장님 순간? 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 뭐 이거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아우 뭐가 아우 빠른 거 좋습니다, 느낌이. 아, 네. 근데 뭐 저는 머리가 짧아서 해서 정확하게 질감 넣어주시면. 원장님 근데 죄송한데 왼손잡이죠 지금? 지금 왼손이에요. 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라. 왼손잡이가 이 정도 가이 테크닉 있는 사람 좀 드문데 여자가. 아,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이 겉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자를 때 디스커넥션인데 잘라버리면 볼륨감이 사라지니까. 네. 우리 그 저 아는 언니는 틴닝으로 무조건 연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희 모임 사람인데. 뭐 그건 뭐 저의 감성이에요. 머리가 수북하게 받을 3번, 6번, 7번 요즘에 그렇게 안 하거든요. 7번 전 그대로 앞으로 뻗치게 갈게요. 신닝으로 해서 긴장이 짧으면 신닝 넣기가 애매해 하거든요. 방향성만 살짝 넣어드릴게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아 제가요? 네 아닌데. 좋습니다. 네. 와, 이렇게. 저 왔다 갔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어떤 분이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라고. 네. 인싱링 들어가는 거야. 아웃싱링 들어가면 속머리가 안 쳐져서 이렇게 안쪽에서 전대로 누가 부분부터 정확하게 들어가시면 되세요. 예뻐요. 탱크닉이 거의 박호준빌이에요. 느낌이 손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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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도 테크닉으로는 어디 안 빠지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테크닉 좋으신 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진짜로. 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거 영어 교육 한다고? 뭐 하는 거야?
영어 수업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말이 뭐지? 되게 감성적이시다. 저요? 오늘 외국인 만나갔지 무슨 그러니까 애 말이 하는 편이에요. 눈치를 채야 돼 사람들. 다른 머리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질감이요? 네. 질감은 다 넣어요. 이렇게요? 네. 어. 대신에 베이직이 짧아. 베이직 시간이 짧고 질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저한테 머리를 자르고 가시면 이미 이제 질감이 얘는 지금 질감이 너무 양이 숱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의 질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골 고객님들은 한번 왔다 가시면 많이 네네 아니 질감이 이미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왜 물어봤어 그게 나한테? 네, 느낌이 좋습니다. 왁스 바르니까 더 이뻐요, 원장님. 아니 여자들은 항상 이게 문제야. 이쁘다고 그럼 더 한다니까.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 원래 제가 쿠션이 클 때는 더 많이 발라요. 아주 많이 가발이라. 에어컨 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요즘에 또 이렇게 아 웨트 스타일 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웨트 스타일 할 때 웨트 왁스 발라서 손질 해보신 분 저요. 어때요? 저요. 웨트 왁스 써서 해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웨트예요 그냥. 웨트인데 막 끈적이고 그리고 금방 마르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드라이 하고 나면 어때요? 드라이 다 풀리죠? 네. 그래서 테이프 하나 만들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하드한 왁스랑요. 오일 있죠. 그냥 아무거나 일반 오일. 그거 1:1로 섞어서 하시면 웨트 스타일 딱 나오고 드라이감 전혀 안 풀려요. 드라이 했는데, 네. 그 이제, 네. 쿠션이클 때 그렇게 하면, 네. 하드 왁스랑 오일. 하드 1:1. 왁스. 하드 왁스랑 오일이랑 1:1로 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근데 웨트박스보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머리 여자분들 묶을 때 앞에 이렇게 만지실 수 있잖아요. 드라이 한 다음에 그렇게 그걸로 나 왁스랑 젤이랑 섞었어. 젤이 풀려요. 웨이브가 드라이가 풀려서 네네 컬감이 풀려서. 근데 지금 얘도 스타일링이 잘 안 되네요. 저 이번에 풀리네요. 글라핀 할 때 저는 예쁩니다. 좋습니다. 네? 사진. 좋습니다. 사진. 원장님, 저희 모임에서 첫 세미나 하셨잖아요. 네. 오늘 많이 긴장되셨죠? 네. 근데 너무 잘하시고 너무 예뻤어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희 그 모임 들어와서 혹시 어떠세요? 아, 이렇게 기술을 공유하니까 조금 더 좋고 저도 많이 배워가고 얻어가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열정도 쌓이고 새로운 이런 우리 원장님들 정말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좋은 기술 봐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해요. 최고였습니다. 아, 감사해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네, 감사해요. 만나요. 네.
오늘 그 저희 팀에 세미나 하시는 거 잘 보셨죠? 네, 되게 위용하시는 그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열정도 많으시고 함께 이렇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거의 9년 정도 됐고요. 저희 팀홈즈는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달 정도 되면 대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전체 세미나를 합니다. 전체 세미나 할 때 그때 저희 팀원들끼리 세 분씩 날아서 무대에 올라가서 쇼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대학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쇼 할 때 제가 공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이지만 수고하신 우리 팀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찾아오겠습니다.